자, 요거 한 손으로 하고 나머지 한 손은 요것도 좀 부탁한다. 그렇게 많이요? 그럼 냉장고에 또 있다. 아, 나 죽겠어요 어머니. 나 죽어요. 아, 집에 가고 싶어. 집에 가고 싶어라. 아이고, 아주 그냥 노래를 하는구나, 노래를 해. 그렇게 하면 더 보내주기 싫은 거 모르니? 아닌데요. 정말 짜증이 나서 그래요, 어머니. 아, 짜증나. 그래, 그래. 그러면 지금부터 저녁 밥상 차려라. 어머니, 저 지금 엉덩이 붙인 지 딱 1초도 안 지났는데 어머니는 정말 저 앉아있는 꼴을 못 보시나 봐요. 못 보겠어.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네가 시어머니 하든가. 어머니, 우리 오늘 저녁은 외식해요. 저희가 살게요. 아유, 예. 너만 심하게 고생하면 되는데 왜 우리 귀한 아들 용돈을 쓰니 그래. 어머니 이럴 때 보면 정말 남들보다 못하신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어머니, 저 저녁 밥상만 차려드리면 가도 되죠? 저도 빨리 친정 가서 시댁 흉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, 어머니. 그래, 이왕 왔으니까. 네. 미진이 얼굴을 좀 보고 가려. 아가씨요? 아, 됐어요. 뭐 얼마나 보고 싶은 얼굴이라고요. 엄마, 나왔어. 어머, 내 딸 왔구나. 아빠랑 오빠네. 어, 여기. 아빠 술 안 취했는데 술 취한 척 하고. 오빠도 지금 술 취한 연기 하느냐고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맛있게 좀 와. 반가우셨어요? 올해도 어김없이 힘든 일 다 끝내놓고 나니까 오셨네요. 당연하죠. 그게 불만이면 언니가 신우이 하던가요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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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나간다. 어, 언니 배고파요. 저 밥 좀 차려봐요. 싫어요. 아가씨는 손이 없어요. 발이 없어요. 언니 손발이 있는데 제 손발을 왜 써요? 아, 그래 그래 그래. 아유, 얌순이가 시댁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여기서 일시키긴 그러니까 만만한 네가 하렴. 결혼 전엔 며느리도 친딸이라 다름없다더니 아닌가 봐요. 어, 아니야. 어떻게 며느리가 친딸이 될 수 있어. 네가 아주 그냥 감히 배 밖으로 나왔구나. 그럼 어머니, 아가씨 밥상만 차려드리면 가도 되죠? 어, 그럼 그래. 근데 혹시 너 뭐 잊은 거 없니? 어머니도 참 이런 건 귀신같이 챙기신다니까. 어머니, 조금밖에 못 넣었어요. 아, 그래. 어머, 진짜 조금이다. 이렇게 심할 정도로 조금은 몰랐다 얘. 어머니 아들이 워낙 꼬리만큼 벌어오잖아요. 아, 그래 그래. 뭐 너 몰래 네 남편이 나한테 매달 200씩 쏜다. 어, 정말로요? 어. 이가요? 어머님한테 200이요? 여보, 당신 간이 진짜 배 밖으로 나온 거 맞지? 그치? 엄마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해? 지난 설날 맞은데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. 예, 명절 때마다 이 두 여자들 눈치 보느라고 내가 돌아봐. 정말 올해 명절도 이래저래 짜증나는 명절이네요, 어머니. 그러네, 그러네. 누굴 위한 명절인지 모르겠어. 모르겠어. 현재 나이 28세 청년 조기동. 그는 어린 시절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본 후 존 키딩 선생과 같은 참 교육자를 꿈꿔왔다.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의 첫 출근 날이다. 내 이름은 조기동이다. 오늘부터 너희들의 새로운 담임을 맡게 됐다. 반갑다. 박수. 앞에 있는 책들 다 덮어.
책을 읽고 공부하는 거 물론 중요하다. 하지만 책 속에 갇혀서